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음의 평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까지 중요한 논문을 마감했어야 되거든요. 일단 끝내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합니다. 저는 최근에 들어서 본태훈 선생님의 생애와 사상이란 제목을 갖고 시리즈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본 선생님의 생애를 약벌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 그분이 가신 사상에 관해서도 약술을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단현상의 발생 배경과 사회적 영향이란 제목이 됩니다. 저는 학인도 그리고 수행이라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사회현상에 몹시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1980년대 단현상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는 한국의 독특한 아주 복잡한 그리고 어둡고 슬픈 사회적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과 연관시키면서 제 나름대로 갈등도 느꼈고 그런 갈등의 감정을 글로 써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그 당시 때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이라는 책이 출간된 이후에 1997년까지 약 8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지금도 80만 부는 대단한 숫자인데요. 그 시기에 80만 부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의 30대, 40대, 아니 20대까지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단이라는 책을 직접 보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봤습니다. 단이라는 책이 출판 이후에 이제 단이란 것은 즉 우리말로 하면 선도 사상이란 것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왔습니다. 신비와 추상의 영역에서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이후에 단학, 선도, 그리고 동양 사상과 관련된 책들이 정말 수십 종이 간행됐어요.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요. 너도나도 단정호흡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가 많이 변한 것이죠. 거기에는 한국사의 특별한 이유도 있겠지만 특히 인류 문명과 연관된 한국 사회가 그런 것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생각해 보면요. 본태훈 선생님은 이미 이런 것들을 예측하시고 이렇게 단을 세상에 공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것이 봉우 선생님의 진영인데요. 2021년도 어떤 잡지에 나온 사진이지만은 봉우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찍은 사진으로 기억이 됩니다. 백산 천지에도 이런 모습으로 가셨고요. 이분 이런 특별한 외모를 갖고 이런 풍모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단이란 것, 선도란 것, 이런 것들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땅에는 정말 특별한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잘안 알려져 있거나 알려줘도 제대로 평가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요. 이 단의 신드롬과 더불어서 민족주의라든가 민족 정치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제한민족 사설들이 이때 본격적으로 폭발적으로 출간되기 시작합니다. 70년대 중반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 연구 성과를 발표했는데 이제는 그 이후부터는 선단고기와 더불어서 아주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출간이 됐고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강단 주류 사학의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많은 연구 성과 또는 서적들이 출판됐습니다. 이것도 연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회 전제가 일반화되고요.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한국 사회에는 흔히 말하는 현대 물리학이라는 것이 소개가 본격적으로 됐습니다. 현대 물리학은 아인슈타인부터 시작해서 하이젠버그라든가 등등. 그래서 20세기 전반기에 이런 물리학적인 새로운 세계관이 나왔지만 한국 사회에는 비교적 늦게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80년대 중반쯤 오게 되면은 이런 단신드론과 더불어서 현대 물리학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고 이것이 합쳐지면서 이제는 기가 그냥 일반화되고 자연스럽고 심지어는 학문의 영역으로까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기를 쓰려는 건강 관련 단체와 강좌들이 많아서 한국 사회에서 지금 이 힘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촉발된 것은 언제인가? 80년대 중반. 그리고 여기에 직접적 계기를 제공한 것이 무엇인가? 단이란 책. 그 단이란 책의 실존 주인공이 봉우 권태훈 선생입니다. 자, 제가 본격적으로 살펴보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의 배경과 이것이 끼친 사회적 영향은 무엇일까? 이렇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민족의 역사, 사상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는 사람들인데요. 지금은 당연히 그렇다고 보지만 70년대를 거치고 80년대 중반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우리 역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그렇게 밝게 보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룹이 꾸준히 있다 보니까 단이란 책을 통해서 또는 봉우 권태훈 선생님의 말을 통해서 장기적 관점으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된 것이죠. 이게 사회의 흐름이죠. 두 번째는 도의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스승을 찾아뵐 수가 없었어요. 인연이 안 닿거든요. 그분들은 산속에 숨어서 자기들끼리 일종의 서클 이루면서 수행에 전념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거 만나기 힘들었습니다. 70년대에는요, 산속 깊은 곳에 코끝 속에서 아니면 조그만 토막을 지어놓고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도의 세계에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이 초능력에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이끌어내겠다. 실제로 저는 옆에서 많이 목도했는데요. 과거에도 그렇지만 그때 이후도 역시 도나 아니면 이런 설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초능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때문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현대, 특히 1980년대 민족적 상황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년대 사회 현상을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적인 그리고 시민운동이라든가 기타 등등으로만 보는데 이런 사상적인 흐름 아니면 정신운동의 흐름에서 보는 논문들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합니다. 80년대에는 두 가지 상반된 현상이 존재했다고 저는 봤거든요. 하나는 경제적으로 매우 급성장하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궁핍해지고 불안한 겁니다. 198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생생히 기억합니다. 1980년대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바로 봄이 시작된 거죠. 그 봄, 그리고 5월달, 그리고 5.18, 이게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는 광주 사태라고 불려졌고요. 지금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그러지만 그 이후에 군사적 정권들이 정치를 장악하고 사회 곳곳에서 권력을 휘두르다 보니까 굉장히 사회는 암울하고 젊은 사람들, 그리고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힘든 세월이었거든요. 이게 1980년대 중반 그리고 후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것 말고 또 하나의 흐름이 있었는데요. 환경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회운동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기습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흐름을 마땅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을 주류에 반대되는 비주류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드러난 흐름을 현류라고 부르면서 깊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깊은 곳에서 유장하게 흐르는 흐름을 잠류란 표현을 썼어요. 현류와 잠류 그랬을 때 현류는 정치 사회적 운동과 직결되고 이런 잠류는 정신 세계, 도의 세계, 선과 세계와 연관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회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현실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사회과학적 논리로 포장이 안 돼서 전파력이 약하고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흐름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왜 이런 움직임에 참여하는가, 그리고 이 움직임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스스로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일부에서는 투항과 배신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까지 우리가 말한 선도라든가 또는 단이라든가 이런 흐름들은 현실과는 멀리 떨어져서 그리고 세상을 관조한다는 미명을 갖고 오로지 자기들의 일신에만 관심을 쏟았거든요. 그래서 현실 참여적인 사회에 있어서는 부정적 행위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봉우 선생님은 그렇진 않았어요. 일제시대 때는 자기가 권총을 쏘고 사람을 죽이면은 업을 짓는다는 걸 알면서도 권총을 쏜 분이라고 당신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정한 학인이고 도인의 태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닌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는 선도라든가 도라든가 또는 궁극적인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현실과 무관했다는 또는 무관한 태도를 갖고 있고 또 세상에서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민족지향적인 면들은 국수주의다 또는 체제 위에 봉사한다 이런 식으로 국회당하고 또 체제의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에게서 이용당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쉽게 생각해요. 그때 제가 유아유산 글을 썼고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시대에 그렇게 선도흐름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변명 아니면 그 사람들 입장을 좀 대변해 주시고요. 실제로 이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이런 잡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세계관에 영향을 끼쳤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우리가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일제시대 그리고 6.25 그리고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근대라는 것은 속도전이고요. 그다음에 아무런 겨를 없이 오로지 먹을 것, 생존, 부 이것만을 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가치지향적이지 못했고 인간의 본질, 피 안의 세계, 인간의 궁극적인 가치, 깨달음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가졌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너무나 급해졌어요.
우리 민족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느림 또는 안정, 평화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흐름을 계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다시 뒤돌아보기 시작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다 또는 뛰어가다가 멈추고 앉아서 단전호흡을 시작한 겁니다. 지금 저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호흡을 시작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쭉 살펴본 저로서는 세상은 정말 많이 변했구나 이런 걸알 수가 있는 거죠. 민족의 정체성을 보다 긍정적으로 확인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컴플렉스, 자기 비하의식, 어두운 그늘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해소해가면서 미래에 대해서 신망적 관측을 하게 됐습니다. 인간의 물리적인 능력에 관해서 다시 자신감을 갖고 심지어는 과신을 갖게 됐어요. 수행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수행을 열심히 하면 확실히 물리적으로 능력이 향상되는 건 분명합니다. 능력이 팽창되죠. 정신수행을 하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과거에 이태계 같은 성리학자들도 도인법을 하면서 선도수행과 비슷한 걸 했고요. 일곡선생님 당연히 하셨죠. 그런가 하면 육체적으로 축지법을 쓴다든가 차력을 한다든가 특별한 무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선도수련을 한 겁니다. 이것이 지금 현대사에서 재현이 된 거예요. 봉우 선생님이 이런 말씀 여러 번 하셨습니다. 조금만 기회를 준다면 태능 선수촌에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민족 체술을 가르쳐서 올림픽에서 좋은 성과를 내게 할 수가 있다. 금패를 몇 개는 더딸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하셨거든요. 당시 단일한 책이 가져온 영향력은 사회 곳곳에 퍼졌고 특히 우리 민족의 정신사에 큰 흐름을 형성했습니다. 지금 한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문명사적 위기도 있거든요. 역사학자 입장에서 볼때 다른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질이 다른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전환기입니다. 문명이란 것은 우리에게는 문화의 확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는 시기죠. 이런 시기에 봉우 선생님이 말씀하신 또는 봉우 선생님을 계기로 해서 세상에 공개되고 전파된 선사상 또는 선도수행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성이 상실되는 시대, 가치관이 왜곡되는 시대, 그리고 점점 정신의 힘과 육체의 힘이 나약해지는 이 시대에 봉우 선생님이 말씀하신 선도수행은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